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미입니다. 두피가 너무 간지러워서 긁으면 손톱에 피지나 각질이 끼는 분들, 머리 감고 나오면 붕붕 뜨고 빗자루 같은 분들은 홈케어로 매일 관리가 필요해요. 저는 헤어 관리도 매일 스킨케어 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데, 제가 써보고 좋았던 제품들이나 꿀팁 같은 거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두피 관리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얼굴이나 몸도 건조하지만 두피까지 다 건조해요. 그래서 두피에도 각질이 잘 일어나고, 여름에는 그게 피지랑 섞여서 엄청 간지럽고 긁으면 손톱에 하얗게 끼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1회에 10만 원씩 하는 두피 관리 샵도 정말 많이 갔었고, 두피 스케일링 같은 거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도 엄청 부담스럽고 귀찮고, 갔다 와서 집에서 또 관리를 안 하면 각질이 또 생겨서 또 간지러워요. 그래서 저는 심하면 매일매일, 괜찮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두피 스케일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피 스케일링은 말 그대로 두피 각질을 스케일링 해주는 거예요. 제가 두피 스케일링 하는 것도 정말 많이 다양한 제품들 테스트를 해봤는데, 가장 좋았던 거 요겁니다. 이건 제가 한달 넘게 테스트를 했고 너무 좋아서 한 통은 벌써 다 비웠어요. 이게 두 번째 통이고, 이렇게 튜브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짜보면 이런 굵직한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다 소금인데 35만 2800ppm이나 가득가득 담겨 있거든요. 이런 소금 입자가 들어가 있으면 입자가 너무 커서 아프거나 또 오히려 금방 녹아버려서 1도 효과가 없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 얘는 두피에 문질렀을 때딱 시원하게 스크럽이 꼼꼼하게 잘 되더라고요. 금방 녹아버리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에 고급 사해소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고급 스파나 명품 바디 브랜드에만 들어가 있는 건줄 알았는데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소금 입자가 딱 부드럽고 적당한 자극감이다 느껴졌어요. 그럼 이걸로 스크럽 진짜 깔끔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샴푸를 한 머리를 부분적으로 갈라줍니다. 쭉 짜주고 세로로 문질러줘요. 그리고 또 섹션을 나눠서 쭉 짜주고 문질러요. 저는 머리 뒤쪽은 건강한 편이라서 많이 간지럽지 않아요. 그래서 앞부분 위주로 스크럽을 해주는데, 두피 전체가 간지러운 분들은 뒷부분도 머리카락 섹션을 나눠서 꼼꼼하게 스크럽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양치 정도 하고 3분 정도 지나면 욕실 습기에 두피 각질이 더 불어나거든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한번더 전체적으로 문질러주고, 이제 물을 살짝 묻혀서 문질러주면 이렇게 거품이 풍성하게 나요. 이렇게 문질러주면 두피 사이사이 꼼꼼하게 진짜 시원해져요. 이 정도로 했는데 두피 각질이 안 없어졌을 리가 없겠죠. 이렇게 스크럽을 끝내고 머리를 말리면 손으로 긁어봐도 손톱에 끼는 게 1도 없어요. 샵에서 두피 스케일링 받은 것처럼 깔끔하게 각질이 싹 제거돼요. 저는 두피 간지러울 때 쓰는 샴푸도 써보고, 두피 각질 불려준다는 오일 같은 것도 써보고 했는데, 이게 제가 써본 것 중에 가장 좋았어요. 다 쓰고 버리긴 했는데 벌써 한 통을 싹 비울 정도로, 그리고 향도 우디 향이라서 남자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뻔한 샴푸 향이 아니라서 더 좋았고, 이걸로 머리 감고 나면 정수리 냄새도 없습니다. 향이 고급스러워서 셀프 두피 스파하는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스크럽을 하는 이유가 두피 간지러운 거, 손톱에 긁었을 때 떼끼는 거 방지, 어깨 떨어지는 비듬 방지까지 다 가능하지만, 각질이 머리카락을 덮고 있으면 가장 위험한 게 탈모예요. 깨끗한 머리카락이 잘 자라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질이 계속 그 출구를 막고 있으면 탈모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끔찍하죠, 여러분. 제가 두피 관리샵에서 그 말을 듣고 진짜 스크럽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두피도 꼭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릿결 관리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트리트먼트를 하고 나왔는데도 저는 탈색모라서 머릿결이 진짜 건조해요. 이 상태에서 그냥 말리기만 하면 빗자루가 되기 때문에 저는 머리 감고 나와서 이런 노워시 트리트먼트를 한 번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흔들어 보면 펄가루가 오로라처럼 섞입니다. 이게 저분자 단백질 LPP하고 고분자 단백질 PPT가 섞여 있어서 뿌리면 모발을 코팅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최대 230도 열에도 모발 보호 기능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머리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뿌려주면 돼요. 이렇게 드라이나 고데기 사용 전에 뿌려줘요. 뿌려주면 머릿결이 차분해져서 붕붕 뜨고 곱슬머리인 분들께 추천드려요. 비포 애프터 비교해보면 요 정도 차이 엄청나죠? 진짜 머릿결이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느낌? 네, 이렇게 오늘 진짜 중요한데 놓치기 쉬운 두피 케어하는 방법, 간단하게 머릿결 케어하는 꿀팁까지 보여드렸어요. 오늘 영상에서 써본 요 두피 스케일러 있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꼭 같이 써보고 싶어서 총 10분께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남겨둘게요.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아래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